지난 12월 중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라 구설에 올랐던 래퍼 도끼가 1천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 데뷔한 도끼는 2011년 더콰이엇과 일리네어 레코즈를 설립하면서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인기를 얻었죠. 이후 도끼는 공연 도중 현금 다발을 관객에게 뿌리거나 수억 원대의 고급 슈퍼카들과 돈뭉치 진열대 등을 공개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더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공개했었는데요. 국세청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04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죠. 당시 공개된 명단에는 도끼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었습니다. 도끼는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1년 이상 밀려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었죠. 그런데 이에 이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가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끼는 2018년에서 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으며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되었죠. 체납액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는 래퍼 도끼에게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회부하기도 했죠. 당시 그는 도끼가 20만 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 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에게 3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오는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전했는데 이마저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엔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비트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사람이네, 그렇게 돈 자랑하더니 세금 낼 돈은 없으세요? 슈퍼카 한두 대 팔면 세금 낼 수 있겠네, 그건 또 아깝나 보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